안녕하세요. 멘붕이 오는 거죠. 가뜩이나 저는 약간 사장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더 있어요. 진짜 엄청 위축돼요, 이렇게. 초반에 제가 여기 YG라는 회사에 왔을 때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진짜 하늘이 찔렀었어요. He's got a looks like blue steak, pants in his pants, and he's got a fake neck, falling in the air. Blaming on a girl, blaming on a boy.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막 잘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고 나는 아예 이쪽 스타일이 아닌데 완전 내 스타일을 바꿔야 돼 지금 그런 슬럼프가 있었단 말이야.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난 팀에서 꼭 필요한 보컬이긴 해요. 네. 테디 또는 제 주변에선 남태현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스태프들이 많아요. 남태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갖고 있지 않은 점들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는 편이에요. 음역대가 이제 워낙 넓은 거 고음부터 저음까지 엄청 넓은 게 일단 장점이 되겠고요. 태현이가 메인 보컬이 돼야 되거든요. 그 역할을 좀 더 태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의 첫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고 항상 그렇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되게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하다 보니까 진짜 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. 근데 그때마다 끝까지 나 믿어주는 엄마랑 가족들 생각하면서 항상 버티거든요. 계속 이대로 해서 엄마 친구들한테나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요.